별일 없는 주말에는 보통 10시쯤 아점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메뉴는 냉털 오므라이스입니다. 둘 살림이라 식재료를 사서 마음먹고 소비하지 않으면 남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제 바베큐를 해먹고 남은 재료를 활용해 오므라이스를 만듭니다. 먹다 남은 파프리카도 색깔별로 썰어서 넣어줍니다. 파프리카는 많이 넣으면 특유의 향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넣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둔 지 꽤 된 왕감자를 꺼냅니다. 부드럽게 감자칼 사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감자가 오래돼서 그런지 흠집도 많고 해서 단순히 좀 두꺼운 껍질 부분인 줄 알았는데 와, 속까지 다 썩었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다시 다른 감자를 가져와서 최대한 멍 부분을 도려냅니다. 이후 몇 개 남은 감자는 그냥 버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감자를 대량 구매하는 일은 안 해야겠습니다. 야채 손질을 끝내고 확인하니 밥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어서 밥을 안 칩니다. 밥을 한 번 할 때 저는 보통 6컵을 합니다. 그럼 8인분 정도 나오는데 곧장 먹을 양을 제외하고는 냉동에 뒀다가 먹습니다. 냉동밥이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 거의 똑같이 맛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므라이스를 시작합니다. 팬에 기름을 골고루 두르고 중강불에서 양파와 감자를 먼저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다가 파프리카를 넣어 강불에서 볶습니다. 야채의 수분기가 모두 날아가고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야채를 팬 한쪽으로 밀어준 뒤 양념을 넣습니다. 레시피는 백종원님의 백파더 오므라이스를 참고했습니다. 저는 이 양념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간장 2, 토마토 케첩 4, 식초 1, 버터 3 비율로 넣고 볶아줍니다. 너무 오래 졸일 필요는 없고 적절히 양념이 섞였으면 불을 끕니다. 어제 바베큐하고 남은 닭고기도 상하기 전에 구워서 먹어 치울 계획입니다. 닭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샐러드 야채를 씻습니다. 저희는 매일 한 끼 이상은 샐러드 야채를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만 뿌려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밥이 잘 됐습니다. 양푼에 둘이 먹을 양을 덜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냉동밥 용기에 담아 소분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간을 봐가며 적당량 넣고 비벼줍니다. 계란을 준비합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한 사람당 세 알씩 먹으려고 합니다. 계란에도 간이 있어야 더 맛있으니 소금을 살짝 넣어서 저어주세요. 기름 약간을 골고루 발라준 팬 위에 계란물을 올리고 약불에 익혀줍니다. 계란물이 70% 정도 익었을 때 양념한 밥을 올려줍니다. 프라이팬과 크기가 비슷한 접시를 덮어 그대로 뒤집습니다. 기름이 줄줄 흘러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너무 작은 접시는 안 됩니다. 이제 키친타올을 달걀 위로 덮어서 손으로 살살 눌러가며 럭비공 모양을 만듭니다. 너무 욕심내서 많이 만든 나머지 영빈은 배가 터질 뻔했고 저는 결국 조금 남겼습니다. 케첩 더 뿌려 먹어. 너무 맛있다. 자기 미쳤다 이거. 하이.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카약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왕비 지인분이 한 번씩 카약 모임을 여시는데 이날 스케줄이 맞아서 저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So this section, 저는 카약을 처음 타봅니다. 오늘 카약을 탈 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발합니다. 물살도 잔잔하고 그늘이 많으며 강물 물질도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카약을 6개나 갖고 계시는데 이걸 모두에게 빌려주기 위해 아침부터 직접 실어 오신 수고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명조끼부터 워터프루프 폰 케이스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갖고 계셔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그저 몸만 참여했습니다. 패드를 조립합니다. 유독 제가 집은 게 또 잘 안 돼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패드를 휘어서 조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출발합니다. 준비된 6개의 보트 중 하나가 유독 작아서 누군가 그걸 탈 지원자가 필요했고 오늘 참여자 중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체격이 그나마 가장 왜소해서 제가 타려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가 너무 껴서 탈 수가 없었고 결국 왕비가 탔습니다. Yeah, how you like the paddle? And then we'll start putting people in the river.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그치? 2시간여 동안의 카야킹이 힘들지도 않고 참 재밌었습니다. 피넛버터 한 방에 나이스라인. 왕비가 가장 작은 타약을 타기로 했는데 탄 도중 얼마 안 가서 보트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물에 쫄딱 젖었었습니다. 왕비는 물에 빠지면서 선글라스도 잃어버렸습니다.
That's a different kind of thing. Alright, have a good weekend. Thank you. Have a good day.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카약을 하니까 잠이 쏟아졌습니다. 낮잠 자고 좀 쉬다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뷰가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Excuse me. I didn't make a reservation. For how many? Two. Two? Yeah, two persons. We're looking about 45 minutes to an hour. Is that okay? 45 minutes? At least 45 minutes. 45, yeah. 45 minutes to an hour. I'll send you a text as soon as that's ready. Okay. Thank you. Thank you. 근데 45분에 30분. 그럼 우리 이거 먹으면 기다려. 여기서는 음료만 주면. 어차피 10시까지여니까. 난 맥주 한잔 할게. 다들 맥주나 칵테일 한 잔씩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도 해야 하고 손가락 염증이 있는 상태라 패스했습니다. 여기 얘가 6점 얼마였잖아. 그러니까 20% 애들 되게 예쁘게 하고 왔어. 야외에서 먹을 만한 거. 진짜 좋다 여기. 레스토랑 같은데도 가격이 싸지. 그렇게 안 비싸지. 방어판이 미쳤어. 자기 지금 매직아워야. 잘했지. 너무 좋아. 나야. 오빠야. 행복한 비주얼은 아니다. 이거 프라이드 같네. 대단하다. Y'all have that food to not say. Everything good? Yes. 아, 이거 튀김옷이 그냥 익숙한 맛이야. 그냥 튀김옷이야. 소스는 맛있다. 그래? 와사비 렌치 되게 맛있다. 맛있지? 와사비 역시. 근데 자기가 한 게 더 맛있긴 해. 자기가 한 게 더 맛있다, 진짜. 먼저 먹어봐. 배불러지? 그만 먹고 우리 투고해 가자. Oh yeah, buff please. We are good. 미국은 어느 식당에 가나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투고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배도 너무 불러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걷기로 했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다. 안개 같은데? Date night tonight? Yeah. Oh, that's so awesome. Yeah, we went to... 최근에 알게 된 같은 건물 이웃분을 만났습니다. Yeah, awesome. It's so good to see you guys. Have a great night. Yeah, have a great night. Hello. Hi. One ice americano. Cappuccino. Hot cappuccino. Cappuccino. Hot. 직원분들이 자기 기가 퇴근해서 가지러 가서 엄청 별일 없는 주말 중 하루는 늘 이렇게 카페에 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왕비는 일을 하고 저는 공부나 유튜브 편집을 합니다. 저는 집순이라 하루 이틀쯤은 종일 집 밖에 안 나가도 괜찮은데 왕비는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갔다 와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 덕에 종종 이렇게 카페에 오는데 막상 나오면 역시 기분 전환도 되고 집에서보다 집중도 바짝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카페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차릴까 하는 상상도 해보며 이번 주도 소소한 즐거움들로 마무리했습니다.